네, 도시와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에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오아타운, 이게 최근 들어서 실패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철회되는 곳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런 사례들 가지고 이런 오아타운의 문제점 또는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관심도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게요. 그리고 사업성이 확실히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 채널에서 전문가들이 주는 의견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실무적으로 또 각 정비업체 조합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김재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네. 뭐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 한번 드리면 모아타운 관련돼서 최근 철회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앞으로 이런 철회 사례들이 더 나올 거로 보세요? 지금 모아타운 지금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67곳이에요. 네.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80곳으로 늘리겠다라는 네. 게 서울시 계획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관리 계획 수립된 게 몇 곳이냐 보면 5곳도 되지 않는 거죠, 지금. 네. 네, 근데 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비 계획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단계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네. 자, 시작하기 전에 이 모아타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알아볼 테고 그에 앞서서 이 모아타운도 결국 소규모 정비 사업이거든요. 이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종류,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이야기 듣고 용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그 변호사님 보면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종류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금 나눠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정비 사업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좀 헷갈리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. 네. 원래 이게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빈집법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주택법이 별도로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법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소규모 개발이 잘 안 됐죠. 왜냐하면 사업 수익성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. 이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자율주택 정비 사업,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, 소규모 재건축 사업,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게 뭐 개념이나 대상지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소규모이죠. 소규모 있기는 한데,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. 네,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는데, 볼 수 있는데, 이제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사실,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단독 10호 이상, 그리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뭐 네. 공동주택이면 20호 이상 있어야 되고 합산하면 20호 이상 뭐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만 가능한 건데 기본적으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여기 조합원 숫자도 적겠죠. 그렇게 되면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적은 수의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한 조합원당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좀 쉽지가 않았어요. 사업 수익성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. 근데 이게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을 사업지들을 여러 개 모아서 말 그대로 이제 모아타운, 그래서 개발 수익성을 좀 낼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서 묶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은 좀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던 부분들, 뭐 층수 제한이라던가 용적률 완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줘서 그래서 이제 사업 수익성을 전체적으로 좀 높여주는 사업 추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지금 모아타운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에 관심도가 높고 투자 문의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관련돼서 모아타운 관련돼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또 앞으로도 개최 예정에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이런 모아타운에 관련된 인센티브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는 뭐 인센티브가 다른 사업비 때문에 별 효력을 못
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되는데, 뭐 저희 그 강연의 외적으로 플러스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모아타운에 대한 그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길래 투자 시장에서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거죠? 근데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은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는 워낙에 소규모 사업이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은 그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네. 미만이어야 되거든요. 네.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5천 제곱미터 미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업인 거죠. 네. 근데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 여러 사업지를 합쳐서 이제 그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10만 제곱미터까지 사업지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. 그런데 여기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규모를 늘려서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좀 추진이 되게끔 하는 제도인데 첫 번째로 일단 사업 요건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의 가로, 가로 길이죠. 이거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한 사업지 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추진되는 게 원칙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2만 제곱미터까지 좀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노후도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. 그 구역 내에 이제 주택이 얼마나 낡은 주택이 많냐,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, 그러니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, 이게 기존에는 노후 불량 주택이 67% 이상 차지해야만 가능했거든요. 근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57% 이상만 되면, 그러면 이제 그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좀 완화를 해준 부분이 있고요. 층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, 이제 7층 이하 2종 주거,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 13층으로 좀까지는 이제 높여주겠다라는 거고, 이제 기존에는 15층 이하로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, 뭐 이런 것들도 폐지를 하고,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는 곳도 있고, 아니면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면서 용적률만 또 높여주는 경우도 있고,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. 그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거는 결국은, 어떤 개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비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으로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용적률을 얼마나 주냐,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얼마나 주냐, 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있는데, 뭐 이 지역에 모아타운에 투자를 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이나 뭐 용도 지역별 용적률, 그리고 사실상 뭐 주택에 대한 그 차지하는 그 면적, 이런 건폐율,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모아타운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지금 용적률하고 건폐율 같은 경우가? 지금 모아타운은 거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네. 층수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을 받아도 250%인 네. 거죠.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용적률을 여기다가 그 최대 상한 용적률에 플러스 알파로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. 네. 아니면 이제 2종을 3종으로 바꿔주는 거죠. 이걸 용도 지역 변경한다라고 하는데 뭐 3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이 300%까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절반은 또 이제 그 혜택받은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지금 모아타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회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업들도 지정하는 곳들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뭐 용적률 인센티브 준데 거기서 절반 정도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지가 철회했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정들 하고 있는데 뭐 사업 때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? 뭐 지금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지금 거의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네. 거는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네. 될 정도예요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곳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 중에 이제 올해는 서울시에서 80곳까지 이제 지정을 네. 늘리겠다라고 하는데,
네, 그중에 이제 그 관리계획 수립 중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러니까 네.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5곳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거의 뭐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거든요. 그럼 네. 비율로 봤을 때는 뭐 10%도 안 되는 거죠, 지금? 뭐 7, 8% 정도? 근데 네.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절차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추진위를 만들어서 조합을 설립을 하죠. 그리고 이제 뭐 사업시행 인가,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, 모아타운은 사실 요지가 혜택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외에도 사업권을 좀 단축해준다라는 네.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있는데, 이걸 그냥 생략해버리고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그때 이제 사업 구역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관리계획 수립이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초기 개발 단계인 거죠.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그 2022년 1월부터 이제 모아타운 지정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. 근데 67곳 중에 5곳 정도만 관리 계획 겨우 수립됐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원활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, 뭐 저희 채널 아시다시피 뭐 구독자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시장 동향 같은 거 파악하러 들어오시잖아요. 근데 그러면 이거 모아타운 이거 결국 투자를 해도 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, 이 모아타운 이렇게 불안한 부분도 있고 사업성이 그렇게 뭐 크지 않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아타운 이거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? 모아타운 투자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. 아, 근데 그래요? 이제 다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네. 그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, 이거 뭐 달리 말씀드리면은 소액 투자로 나중에 새 아파트 서울에 입지 좋은 곳에 받을 수 있게 되면은 투자 수익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. 아, 만약에 성공했을 네. 때는. 근데 이제 모아타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고, 이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그 모아주택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럼 그 도로 밑에 뭐 주차장을 좀 연결을 해줘서 공사비를 네.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계획에 들어있는데, 이 저희도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것들 추진하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뽑아보면 지하 주차장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,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그좀 폐도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공사비 절감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사실 30%만 주민 동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건이 굉장히 낮잖아요. 그래서 우후죽순 모아타운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이제 구역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그리고 아까도 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중에서도 자양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서 아, 그래요? 네.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서울시에 통보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철회를 한 사례가 그동안 없기 때문에 네. 서울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보고 있는데, 뭐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 쪽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상가가 좀 많이 있는 곳이라던가 네.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좀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 투자하는 데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, 또 수익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꽤 크단 말이에요. 그럼 투자로 봤을 때는 내가 내 자본 투자에 대비했을 때큰 수익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은 모아타운을 내가 하겠다 아니면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뭐 유의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? 뭐 보통 우리들이 투자를 하면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법적인 것도 같이 막 검토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네. 뭐 변호사님하고 뭐 저희가 투자 같은 거뭐 컨설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법적인 검토라든지 경제적인 뭐 타당성이라든지 또 어떤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, 아까 기술적인 문제의 결함을 말씀을 주셨으면 뭐 경제성이나
이런 법적인 거나 이런 타당성들 관련돼서 어떤 것들 유의를 해야 되는 건지.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뭐 1억대로도 투자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투자에 좀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성공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업 기간도 굉장히 짧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 수익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예 해제돼 버리거나 뭐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걸러낼 순 없지만 항상 투자라는 건 위험이 따르잖아요. 그렇죠. 예. 첫 번째로 이제 사업지 분석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. 거기가 그냥 30%만 동의 받으면 그러면은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네.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민 동의율 30% 나와서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하면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이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주민 동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후보지에 선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되려면 이제 보통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토지 소유자 80%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게 그 현재 주민 동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 이게 사업이 갈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사업 자체 수익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앞단계 정비 계획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관리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수립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이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존에는 뭐 민간 재개발 재건축만 있었다고 하면은 지난 정부부터 이 개발 방식이 좀 다양화가 됐죠. 그래서 공공정비 사업도 있고 뭐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계획도 있고 이런데 이게 사실 그 이렇다 보면은 좀이 투기 수요들이 몰릴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던가 뭐 이런 쪼개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모아타운 투자하실 때도 잘못 투자하면은 이게 그 단독 입주권 안 나오는 물건을 사실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모아타운으로 추진될지 모르고 또 신축을 막 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신축을 하던 중에 막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입주권이 안 나오는 이제 빌라들을 막 지어서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참, 모아타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도 참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 뭐, 투자, 모아타운 관련돼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전 점검이 필요한 그런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모아타운 그 사업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러시면은 여기 법무법인 신목에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또 관련된 사업들을 또 추진하는데 도와줄 수 있고 또 용역 같은 일도 업무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연락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모아타운 관심도가 그만큼 크지만 철회되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좀더 투자 시장,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전환을 맞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하실 때 정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. 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 도시아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